정원이 진짜 제일 맞아, 맛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정원이 안녕 유튜브 친구들, 제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가게를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떤 코스를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코스가 사실 곱창 먹고 전골 먹고 볶음밥까지 먹으면은 딱이거든요. 이게 코스예요. 저희 코스 다 드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우미곱창 많이 오세요. 많이 놀러오세요. 아시겠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집 곱창이 진짜 하나만 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려고 우선견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곱창도 있고요. 저희 곱창집이 진짜 맛있어요. 저희 하나만 쓰거든요. 미치겠다. 너무 맛있다. 맛이 여기서 쇼킹한 거예요. 저희 여기 맥주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사비 언니 간장에 태워주시면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와사비를 여기 말씀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저희는 원래 말 많이 안 합니다. 아까 시끄러우셨잖아요. 너무 맛있다. 좀 드셔보세요, 피디님. 좀 드셔보세요. 저는 여기에 쇼킹했어요. 여기에 쇼킹했어요. 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해가셨어요? 몇 시 언니? 저런 걸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희도 전골 좀 주세요. 전골이 진짜 맛있거든요. 영수님이 이 전골 드시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치찌개까지 끓여주신 거거든요. 전골이 진짜 맛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5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그치? 진짜 혹시나 얘기할게요. 진짜로. 잘 들으세요. 저스트 머먼. 잘 들으세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우리 광고 아니고요. 이게 진짜로 제가 맛있는 집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식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또 맏언니로서 이거를 포장해서 들고 갔거든요. 이 베이스 자체가 맛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사골로 바꿨거든요. 사골로 바꿔가지고 직접 하는데 더 맛있어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 아닙니다. 정원이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정원이 칼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여기 사장님이에요. 아니에요? 피디님 맞잖아요. 사장님 고쳐 좀 넣으세요. 누가 일어서는지 봐야 되겠네. 빨리빨리 준비 좀 해주세요. 사장님 우리가 계란말이 신고 계란말이 안 나와. 죄송해요. 제가 빨리 맞춰 드릴게요. 예, 뭐 기다릴게요. 사장님 고쳐 좀 더 주세요. 가오쥬 부찌. 정골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하는 거는 어디 하면 되나요? 팔팔 끓여갖고요. 여기 드시면 되고 나머지 국물은 밥 넣고 날차 넣고 밥 넣으시면 맛있어요. 제가 사장이어서 제가 조금만 까불고 있으면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유튜브에 나 따라하잖아. 미치겠다.